자, 오늘 마지막 순서 현장 N입니다. 충격적 소문의 현장을 김승준 리포터 확인하셨다고요. 네, 지난달 저희 방송에서 양파망 속 고양이가 고양이 소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문 전해드렸는데요. 그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의 한 동네, 이곳에서 뭔가 자취를 감췄다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의 정체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그 많았던 고양이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약으로 이렇게 탕으로 좀 해먹는다는. 고양이를 약으로 쓴다. 고양이탕 충격 제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건강원들이 모여있는 시장인데요. 다른 동물만 보일 뿐 고양이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 지금 고양이 없어요. 고양이 못 찾게 되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한 살 없더라. 한 살 없더라. 고양이 잡은 정도. 고양이를 약으로 쓴다는 말은 헛된 추측이었을까요? 이때 고양이 탕을 만든다는 건강원을 아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 뒤편에 보면은 거기 이제 건강원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고양이들 이제 다 이제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탕도 만들고. 많은 고양이들이 보였다는 건강원. 그 중에는 어린 고양이도 보이는데요. 새끼 고양이를 이제 같이 잡아온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끼들은 올해 절세 먹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고 어린 고양이들은 나중에 뭐 고양이 품질을 해. 시장 한편에는 건강원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한 건강원을 찾았습니다. 고양이를 보여준다며 제작진을 어디론가 이끄는데요. 단속으로 고양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양이탕은 사라진 것일까? 그때 고양이라는 단어가 적힌 건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낸 것은 얼어붙은 고양이. 이 고양이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요? 근처 건강원 직원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양이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고양이 따로 잡아가야 돼요? 예. 암암리에 이루어진다는 고양이 잡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고양이를 구했다는 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도끼 4개가 있었는데 두 마리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죽어있었고 두 마리는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조를 해온 거였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좀 긴데 조금만 들어가시다 보면은 바로 마을이 좀 크게 하나가 있어요. 덫에 걸린 고양이를 구했다는 제보자. 문제에 덫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덫과는 어울리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한참을 고양이 덫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덫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작진 눈에 띄는 건 마을 곳곳에 보이는 고양이들 뿐. 이때 마을 근처 장터에서 우연히 고양이 판매 상인을 만났는데요. 탕으로 쓰이는 고양이를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맛있어요? 네 마리 있어. 털 뽑고 왜요? 암암리에 고양이를 도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 판매한다는 업자를 어렵게 만났는데요. 그의 냉장고 속에는 이미 도살된 채 냉동 보관된 고양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더 덮치고 돼요. 어떻게 잡아요, 저거를? 멍게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당 가격 어떻게? 2만 원 정도. 도살을 당하게 될 고양이. 이 상황뿐 아니라 위생 문제도 의심스러운데요. 고양이 도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돼요. 일반 저는 안 돼요. 고양이 버린다 그러면 우리 안타는데 가서 차라리. 끝내 업자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의 고양이가 식용으로 안전한 걸까요? 결국은 흑사병이나 발진열을 전파하는 병원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제 살인 진드기 같은 경우는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고 야생 고양이들을 탕으로 드셨을 때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어떻게 약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고양이야? 고양이는 지금 고양이 내가 고양이를 가지고 올게. 건강원 직원이 가지고 온 건 냉동 고양이 4마리였는데요. 모양 그대로 얼어붙은 모습에 제작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직원은 헤어냈습니다. 냉동이 아니라 그냥 잡아가지고.
하고 유해도 들어가게 하고 가세통잎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고양이탕을 만든다는 약탕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몇 시간을 구워 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고양이탕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한 마리 넣는 다섯 마리 넣었다가 틀리는데요. 한 마리 넣으면 약이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많이 가요. 1, 2만 원 하는 고양이가 수십만 원으로 둔갑해도 인기가 많다는데요. 도대체 왜 찾는 걸까요?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관절이 좀 약하시고 해서 약 먹으시고 또 심하신 분은 수술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왜 수술을 안 하세요? 예, 초기 때 같으면은 이거 드시면 상당히 차도가 있어요. 고양이가 관절에 좋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고양이가 관절에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요. 그걸 보시고 고양이 탕이나 소주를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동의보감의 가리라고 해서 가볍게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관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언급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관절에 좋다는 건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위생 문제, 효능까지 검증한 된 고양이.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조리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지고 식상 위생 관리법으로 제재하거나 그렇지만 아니 음식으로 해는 단계나 전혀 위생 식품이 있어도 없고요. 법에 빈틈을 노린 상인들 그리고 무조건 먹고 본다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효능도 검증이 안 됐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단속이 좀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시청을 저희가 찾아가 봤지만 일단 고양이탕에 대한 법적인 그 제재가, 규제가 예. 애매하고 또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체를 단속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 7월 달부터 동물보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의 8조 3항에 보시면 지금 식용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야생동물이나 지금 이런 이제 동물들을 불법으로 이제 그 도살하거나 또는 학대하는 경우에 지금 1년의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관계 당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단속만 하신다면 지금 처벌 규정은 이미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